자, 얘들아, 이번에는 아까 품사 나누는 걸 기준으로 해서 형태에 따라 불변화와 가변화, 기능에 따라 뭐였어? 기능에 따라 체형, 관계형은 밑에 있었죠? 체형, 그 다음에 독립원, 뭐 수식원, 그 다음에 관계형, 용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쭈루룩 해서 동사, 형용사까지 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체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체언은요, 가변화에 속해, 불변화에 속해? 불변어에 속하죠? 그쵸? 그럼 체언에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언은? 체언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 아까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수사 이렇게 세 가지의 품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체언이 뭘 하는 거냐면 체언은요 어떤 문장에서 어떠한 서술, 즉 동사, 형용사가 하는 동사, 형용사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내가 밥을 먹었다, 먹었다, 누가? 내가. 이 나라는 게 주체, 즉 체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6쪽 보자, 46쪽. 46쪽에 보면 교과서 정의의 품사 중에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 주체 동그라미 치자, 주체. 주체가 되는 성분을 체언이라고 해요. 그럼 옆에 있는 품사 보자. 품사, 날개 지문에.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나눠 놓은 갈래다, 밑줄. 성질이 공통된 단어로 나눈 것. 그걸 뭐라고 한다? 품사, 이거 밑줄 그어놓고요. 일반적으로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느냐 밑에다 뭐라 써놓을까? 불변화, 가변화. 써보세요. 불변화, 가변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쵸? 체언, 뭐 수식원, 관계형, 독립원, 그 다음에 용언, 이거. 어떤 의미를 따지느냐, 어떤 의미? 구품사. 그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명사 볼게요.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대요. 명사 뭘 나타내는 거라고? 이름.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명사도 이것처럼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그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가 아니고 이거 안 그려놓으면 패스 없어요. 다른 빈 종이에다 그리도록 하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에서 더더더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명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시 대상의 유일성에 따라 그리고 자립성 유무에 따라 각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시 대상의 유일성에 따라서는요,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뉘고요. 보통 명사, 고유 명사로 나뉘고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혼자 쓸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자립하는 명사겠죠? 자립 명사. 얘는 누군가가 늘 도와줘야 돼.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는요, 너무 많아요. 대명사의 대가 대신한다라는 뜻이거든? 대신한다? 그래서 대명사에는요,
되게 많은 개수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할때 영어에서도 많이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지시 대명사. 이거는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그, 저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부정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미지칭과 부정칭은요, 구별하는 게 너네가 약간의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미지칭은 누구인지 몰라. 누군가를 말했지만 그게 누구일지 몰라.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누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정칭은요, 정해지지 않았어. 아무나 상관이 없어. 아, 누가 나좀 도와줘. 누가 나좀 도와줘.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누구? 아무! 이걸로 파악해 보면 됩니다. 수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사.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은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숫자를 헤아리는 양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 개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를요, 각각 쭈르르 나눠 봤어요. 그럼 여기들에 대해서도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46쪽 그 밑에 있는 거 마저 볼게요. 지시하는 대상의 유일성에 따라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명사는 두루 쓰이는 거고, 고유 명사는 특정한 인명, 지명, 상표, 기관 등의 이름에 쓰인대요. 제일 학원.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 야! 해. 소야, 해, 소야. 특정한 사람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자립성 유무, 자립명사, 자립할 수 있다. 의존명사, 무조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된대. 이거 밑줄 쳐놓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관용어의 수식이라는 건요, 이거는 나중에 되면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문장 성분에서의 관형사는 관형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냥 관형사 생각하면 돼요. 어떤 체언을 꾸며주는 거, 체언을 꾸며주는 거, 늘 앞에서 무엇인가가 꾸며져야 함.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예문을 볼게.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연을 날리는 것을 보았다. 만약에 여기 뭐 어차피 다써 있긴 하지만 날리는 것이 날리는 이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연을 겉을 보았다. 겉?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쵸? 뭔가 꾸며주는 말이 없으니까 이 겉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꾸며주는 말인 관용어가 있네요. 날리는 겉.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연을 날리는 것을 보았다. 각각 사람의 보통 자리, 한강의 고유 자리, 연 보통 자리, 겉, 의존명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예를 한번 써보자. 밑에다 써보세요. 나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 전부 다 똑같아. 나는 주어라고 하죠. 맛있는 관용어라고 하죠. 먹었다 서술어 동사 있네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야? 목적어인데 음식이라는 자림 명사인 반면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쓰였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나는 음식을 먹었다. 괜찮아. 그쵸? 나는 음식을 먹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것을 먹었다. 것. 뭘? 뭘?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되네. 의존 명사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쵸?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의존 명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늘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돼지 모양의 참고 보자. 참고. 체원의 특징.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는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주어, 목적어, 보어는 옆에다 써두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 붙은 말이라고 써놓자.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붙은 말이라고 써놓을게요. 거기에 쓰인대요. 나는 예를 다른 걸로 들어보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얼음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아니다 앞에 장난감이 이걸 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두 번째 있는 거 보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이거 별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건요, 진짜 나중에 크게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조사가 결합할 때는 수사예요. 관형사는요, 조사 결합이 안 됩니다. 조사가 결합한다는 건 늘 체언에 붙는 거거든.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에 붙어야 돼요. 수사 뭔데? 체언. 관형사는? 아니에요. 이거 수식언이죠. 그래서 조사 결합의 유무로 관형사와 수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거 체언이니까 당연하고요. 형태 변화가 없어 불변화야. 활용하지 않는데, 활용하는 건 아까 뭐였는데, 용언. 그 다음에 플러스로 서술격 조사가 있었죠. 그럼 밑에 있는 대명사 보자. 인칭, 지시, 미지칭, 부정칭이 있는데, 인칭에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제기칭이 있대요. 제기칭에다 동그라미 쳐보자. 제기칭. 제기칭이라는 건요, 앞에 나왔던 말을 다시 한번 나타낼 때. 제기칭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기칭의 옆어 보면 자기, 당신 각각 동그라미 칩시다. 자기, 당신. 그다음에 1인칭에 나, 너, 나, 저, 우리, 저희. 히에다가 체크. 2인칭에 너, 자네, 당신, 너, 희, 여러분. 히에다 또 체크. 이런 히는요 각각 복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두 명 이상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복수를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히 이렇게 묶어서 써보세요. 복수, 복수, 복수. 지시대명사는 너무 쉽죠? 이그저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그저. 그 다음에 미지칭. 누구에다 동그라미? 누구? 모르는 대상이야. 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 누군지 몰라요. 아무,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 아무나 나 좀 도와줘. 아무, 아무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보면요, 알아둘 것에 대명사는 똑같은 말이라도 발화상황,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재훈이랑 종근이가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이것을 살래, 나는 그것을 산다고, 나는 있다. 다른 예로도 한번 적어보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적어줄게요. 나는 너를 좋아해. A와 B가 지금 대화하는 상황이야. A와 B가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런데 B는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너를 싫어해. 어, 새드 스토리죠. 그쵸? 그런데 봐봐 얘들아, 각각 똑같은 것인데 의미 지칭하는 게 다르죠? 나 여기서 A, 너 B인데 여기서의 나는 B, 너 A죠. 발화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대명사는요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기칭 한번 다시 한번 복원하고요. 수사 보자.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게 있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낸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나와있죠. 옆에 보면 참고, 관용사와 수사의 구분. 이거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조사결합과 연관지어서 했었던 말인데 다시 한번 별표 쳐보자. 체원에 속하는 수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 결합할 수 있지만 관용사는 그럴 수 없다. 밑줄.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관용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체원에 관련된 거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용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